예, 저는 오늘 오전에 시간,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14주기 벌써 14년이 넘었지 않아요? 어제 같이 생생 15주년 아니에요? 14주기라고 하는 거죠. 14주기라고. 2009년도 4월 23, 5월 23일. 그래서 노무현 시민센터 가서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예, 저와 닮은 노무현 인형도 하나 사오고. 근데 여기 오늘 가니까 거기 사진전을 하는데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이거 지금 현 상황을 우리 위로를 주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사진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혁명을 성공해서 이제 진보 하나 했는데, 어? 이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그럴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러나 진보한다. 그러나 진보한다 하는데 오늘 제가 거기 가서 참 그러니까 노무현 저 대통령 창경궁로 그 기념관 거기 다녀오셨다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읽은 좋아하는 독서 중에 백범 김구 선생 그 백범일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우리 600년사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전부 패배자냐? 쉽게 말해서 안중근 의사도 이토를 쏘고 우리가 나라를 안 뺏기고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패배했지. 그 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이제 해방 이후에 뭐 김구 선생도 오셨는데 암살당하고. 이승만한테 패배한 패배자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금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문재인. 근데 우리가 촛불혁명 성공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유일하게 어떤 진보가 승리자로서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사진전을 노무현 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짐했어요. 기필코 서울의 소리는 승리자로 남겠다. 다짐했는데 옳죠!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동의합니다.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내고 예. 진보할 수 있는 역사를 새로 쓰는 승리자로서 남겠다 하는데 제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확신합니다. 확신. 확신한다.